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저번 주에 도배 그리고 마루까지 깔았어요. 그리고 걸레바지를 마루랑 걸레바지랑 이제 보통 맞춰서 하는데 맞춰서 지금 해놨는 걸 보고 제가 이걸 좀 흰색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지금 거실은 걸레바지 빼고는 다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방에 도배하고 그리고 거실 도배, 어제 거실 도배 하고 있던데 아마 오늘 가면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기 도기도 오늘 설치하는 것 같은데 가서 어디까지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면 좀 바뀌었죠? 굉장히 밝죠? 이제 도배는 다 마친 상태예요. 도배가 붙어져 있고 지금 조금 덜 마른 상태라서 좀 우글우글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안방에는 도기 설치를 하고 계셔서 제가 방해 안 되게 외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너무 하얘서 야, 이 감당 되겠나 싶은데요. 뭐 여기 이제 중문 설치가 되고 일괄 소등 스위치 여기 달리고, 그리고 방에는 여기는 이제 약간 핑크색, 이 방은 거의 옷방으로 쓸 거라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뭐 약간 깨끗한 느낌, 상큼한 느낌 주려고 이렇게 도배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기둥도 이렇게 하얗게 지금 도배를 마감한 상태고요. 도배는 요런 무늬, 요런 무늬가 약간 펄드간 그런 소재로 현재 도배를 마감했어요. 그리고 주방은 뭐 항상 다 보셨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기 제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거는 오늘 내로 다 마감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자, 여기 조명이 달리고 나면 훨씬 더 집이 더 밝고 깔끔하고 깨끗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나요? 그래, 아쉬운 점이 제가 여기 라인 조명 쪽에 마감 처리가 너무 아쉽다고 했는데 요거는 아직 마감이 덜 된 거라고 해서 다시 손을 볼 거라고 하네요. 지금 제가 이 도배지를 사용하니까 지금 영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칠한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도배 각을 정말 잘 잡아두셨어요. 완전 칼각입니다, 칼각. 그리고 이 집이 거의 각진면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도배 하얗게 발라놓으니 전부 다 칠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도배 벽지 자체도 약간 좀 칠한 느낌으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좀 오돌토돌하지만 이런 오돌토돌한 면이 칠한 거와 거의 흡사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면과 주방으로 이어지는 면, 이쪽 편도 아주 칼각 세워뒀죠. 이야. 그리고 걸레바지는 지금 저는 사실 요즘에 무걸레바지 많이 하는데 그래도 걸레바지를 좀 얇은 걸로 해서 새로 설치하려고요. 처음에는 방에 보면 지금 방에 보면 이제 걸레바지가 살짝 좀 노르스름무리하다케 해야 되나? 이렇게 완전 화이트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로 거실을 다 해놓았길래 방은 이대로 가되 거실은 하얀색으로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샤시 보면 이전 영상 보시면 샤시가 나무색이었는데 지금 제가 필름 작업을 다 해서 하얀색이죠. 그래서 여기 샤시랑 걸레바지랑 도배지랑 거의 일치하도록, 색감이 일치하도록 맞춰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실 쪽 걸레바지는 내일 이렇게 마감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걸레바지 없이 하려고 했는데 사용상 편하게 쓰고 그리고 관리적인 면에서 걸레바지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걸레바지는 내일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여기 주방에 보면 다운라이트를 이쪽에서 여기가 없죠.
여기 처음에 네 발 정도 뚫어 놓았는데 여기는 샹들리에를 달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방 높이랑 이 바닥 높이랑 좀 높이 차이가 거실만큼 나지 않아서 샹들리에 달아도 많이 이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샹들리에를 멜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해놓고 보자 식으로 설치를 해뒀고요. 그리고 베란다 나가는 베란다는 크게 손목은 없어요. 바닥 타일만 이렇게 손을 봤고요. 그리고 여기 방문 여기 베란다 나가는 문은 이런 색으로 어디 좀 화이트 컬러랑 제가 포인트를 좀 주려고 요 색감으로 했는데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금장으로 손잡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지금 독일을 열심히 설치 중이신데 여기는 걸레바지와 이제 벽지가 약간 아이보리색인데 이게 전부 다 참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현재 거의 뭐 다 됐죠. 조명만 설치하고 싱크만 들어오면 그리고 다 됐습니다. 조명하고 콘센트로 이제 이 집 포인트를 주고 싶었는데 콘센트가 설치를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까지는 요 공정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 방문은 여기 실버색으로 요거는 제가 다 초이스를 했어요. 실버색 욕실은 이렇게 금장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 아마 다 되고 나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도배하고 나니까 집이 엄청 깨끗하게 변한 것 같아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네요.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마감을 하고요. 좀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티파이프 조명이 거실 커튼박스하고 화장실 쪽에 들어갈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또 제가 공정 하나하나 정리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